프랑스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나는 깊은 산 속에 홀로 외로이 양치를 먹다. 내 나이 20살. 아우씨. 이런 몸이 나는 주인집 다니는 스탭한테 흠모한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송중기 송혜교를 떠올리지만 프랑스 독자들은 여기 연식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목동은 이대근이에요. 어머니! 그 사람이 스테파네트. 어? 정윤이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건 보여요? 아, 사건이죠. 이 소설 스타트부터 막장이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 목동이 그 어린 스테파네트를 사랑한다니.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막장이니까 말이야 막 우연히 겹쳐요. 원래 노라드 아줌마가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노라드 아줌마가 감기 왜 걸려? 그래서 스테파네트가 직접 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사건의 연속으로 보이세요? 그죠? 아가씨 직접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동은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는 한 번은 목동의 심정을 한번 읽으시고요. 그 목동을 바라보는 프랑스 독자의 심정으로 이 소설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동은 얼마나 심쿵했을까? 그토록 짝사랑하던 그것도 주인집 딸인 스테파네트가 직접 자기 먹을 걸 도시락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얘 스테파네트가 와가지고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얄들은 행동만 해요. 스커트 짧으면 매고도 올리니? 목동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얄궂은 질문을 던져요. 너는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어떻게 사니? 당신을 생각하며. 이게 목동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 또 어떻게 그 말을 해서 그랬더니 말을 못한다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어요. 목동은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거예요. 말도 못하겠고 당신을 사랑하는 말도 못하겠고 스커트 자랑 막 보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빈 방울 만들고 떠나요. 그러면 그렇지 싶은데 첫 번째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녀가 되돌아와. 어떻게 돌아와? 젖어서. 얼마큼 젖어? 갈수록 막장이잖아요. 그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강물이 불어서 그만 되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길 없게 된 그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갈 길 없게 된 그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젊은 시절에 원했던 합법적 알리바이인가. 엄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오빠 군대 면회 갔는데 막차가 끊어졌어. 돌아갈 필요 없거든 그냥. 남이섬 갔어. 근데 내가 없대. 돌아갈 필요 없거든 그냥. 그 수많은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이 사건은 합법화되는 거예요. 둘만 남았어요. 소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다. 얼마나 많은 프랑스 독자들이 침을 꼴깍 삼키면서 페이지를 넘겼겠습니까? 이거 지대로다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딱 넘어갔는데 이 목동은 여전히 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씨를 우울 안에 새 집과 목표를 깔아주고 나왔어요. 문제는 또 스테파네트예요. 얘는 왜 뛰어나오니? 또 집어넣었는데. 그래서 어떡해요? 어쩔 수 없이 모닥불 켜놓고 둘이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로맨틱한 장면입니까? 깊은 산 속에 두 사람만을 위해서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있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 적 있어? 캠프파이어는 때로 앉은 거고 있어. 그거 말고 둘만을 위해서 다 모닥불 피워놓고 딱 둘만 있었다는 거. 그래도 목동은 가만히 있자 이 스테파네트는 어떻게 해요?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훅 다가듭니다. 목동 어땠을까? 어쩔. 그래도 얘가 바보같이 있자 스테파네트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잖아요.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대며 어깨에 잠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스멜. 미치는 거죠. 우리만 미치는 게 아니라 목동 미쳤고 프랑스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제 어떻게 되나? 아마 그들의 상상력은 이런 거였겠죠. 아마 이런 장면을 기대했을 겁니다. 소리 질러봐. 아무도 없어. 아마 저기서 양들이 보고 있지 않나. 두
드러나봐. 네 양들의 침묵이라고. 사건이 벌어지길 기대하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이 한 줄기 그들 머리를 스쳐지는 겁니다. 그러자 목동이 뭐라 말하냐면, 밤새 가슴이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밤새 조금만 할까 말까, 한번 그냥 만져보면 될까 안 될까, 자는 걸까 장착하는 걸까 계속 설렜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 별 보고 나쁜 짓 하려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저 밤하늘의 별이 어디까지나 우리를 지켜줘서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녀린 별님 하나가 내 어깨에 내려왔다가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프랑스 숙자들한테 이건 뭐죠? 반전. 아니, 대박 반전. 안 하는 게 사건이란 말이야. 다들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평생 모닥불 피워놓고 송중기랑 한번 앉았으면 됐지. 거기서 뭘 더 해야 되겠니? 밤밤. 딱 그거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숙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맞아. 이게 진짜 사랑이지. 우리는 왜 그동안 사랑과 정욕을 혼동했던가. 만약에 우리의 천박한 상상력대로 목동이 정말 뭔가 했더라면 목동은 그 다음날 주인집으로 불려가 두드려보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스테파네트는요 평생에 씻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지 몰라요. 안 했기 때문에 그 목동은 평생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훼손되지 않은 채 자기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까까지 스테파네트를 좀 까진이처럼 봤던 것이 급 반성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였어요. 스테파네트는 왜 스커트장을 걷어올렸을까요? 더워서. 아니 뭐 걸리적거려서. 근데 우리는 뭐죠? 목동 앞에서 스커트장을 걷어올리면 어떻게 해? 왜? 이런 애. 정말 하나도 모르니까 걷어올렸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애가 위험해요. 목동을 보자 스테파네트는 스커트 자락을 말아주었다. 얘는 알아 뭘. 근데 스테파네트 몰라요. 너 왜 머리 뒤집어 젖히고 다니? 졸라 웃겨봐. 얘 그런 애야 지금. 너 왜 기댔어? 무서워서. 머리는 왜 졸렸어? 그런 순박한 애를 우리가 자극을 봤다고 우리 반성하는 거야. 실은 소설은 반성하는 장르. 소설이 반성하는 장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령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다.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당시의 독자들은 로미오처럼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이겠어요? 로미오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었겠어요? 당연히 로미오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밝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해 안 가세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평소에 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살면 누가 그걸 소설로 써요? 로미오 줄리엣이 없으니까 그게 로미오 줄리엣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들 우리가 생각하냐면 아 가문끼리 결혼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게 밝은 거지 라고 살았다가 소설 읽으면서 어? 그게 아닌데 로미오와 줄리엣 결혼해야 되는데 누가 얘네들을 죽였어? 아 바로 우리가 죽였구나 하고 반성하게 하는 게 소설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하는 걸 우리 인류가 왜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밖에 사는 운명뿐인데 다른 운명을 살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변혁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드라마 주인공이 도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화 보는 동안 그 도둑이 잡히길 바라면서 보실 거예요? 안 잡히길 바라면서 보실 거예요? 알겠어 이 도둑놈들아. 여러분 평소의 관점으로 말하면 도둑은 잡혀야 돼? 안 잡혀야 돼? 잡혀야 돼.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밝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도둑놈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폭은 나쁜 놈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밝음의 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를 봤더니 그 조폭이 너무나 억울하게 조폭이 됐고 점점 더 억울한 일이 연루돼 가는데 그 조폭을 잡으려고 하는 검사가 오히려 나쁜 놈이고 그 뒤에는 국회의원이 애들 낀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폭이 마지막에 형장이슬로 사라질 때 막 우리가 가슴이 떨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모래시계예요. 그럼 정말 현실에서 그럼 조폭 소개해줄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조폭 소개해줄까? 검사 소개해줄까? 당연히 검사. 그게 밝은 거지. 그런데 드라마에서 밝고 어둠이 뒤바뀌는 거예요. 전복이 되고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사냐면 저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 저 사람은 과장, 국장, CEO,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청소부, 뭐 어쩌고, 깜빡 뭐 어쩌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뒤집어주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건가? 밤하늘의 별처럼 어느 게 더 진짜의 삶인지 우리가 물어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옆집 할아버지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가 드라마 속에 허구의 인물이 죽었다고 따라오는 기적이 벌어집니다.